안녕하십니까. 박경림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여러분. 정말 들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떠 있냐? 사실 제가 올해 나이 23살 아닙니까? 23살이면 예전 같았으면 결혼해서 벌써 애를 낳아도. 그래서 말이죠, 더 이상 혼자로 지내기에는 제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낯선 애자. 낯선 애 자리 이곳에서 마련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유지태 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유지태 씨가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동건 씨도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안 바쁜 대신에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이쪽에서 추선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제가 미리 사진은 받아봤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사진이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신다면 저의 맞선 남이 곧 등장할 겁니다. 재민아, 우리 뭐 지금 우리 헤어진다고 우리가 언제 뭐 아무것도 안 볼 것도 아닌데 짜식아. 재민아! 재민아 안녕! 안녕! 누나 봐야지, 안녕! 잘 지냈어? 뽀뽀! 누나 뽀뽀! 아이고, 예뻐라! 누나 누군지 알아? 누구야? 누나 이름 따라해봐, 누나 가르쳐줄게. 심! 은! 시문아 누나 너무 많이 컸습니다. 정말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뭐 의성어나 의태어만 하는 그런 우리 재민이가 아니고 정말 이제는 너무나 컸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민이. 재민 누나 안 와. 누나 안 와. 데이트를 마련하도록 하겠네. 그 전에 저희가 바로 데이트를 꾸미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표 달성 토요일에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름방학 특집으로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하이라이트 코너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해주신 코너입니다. 스타 챔피언이라고 아시죠? 스타 챔피언에 정말 많은 스타들이 나왔는데 어떤 스타들이요? 어떤 챔피언이 됐을지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 챔피언 하이라이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